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이런 무능한 자식들! 염라대왕님, 죄송합니다. 벌써 이 뒤되면 그 인공수란 녀석이 사라진 지 1년째가 되는 거야. 알고 있어, 너희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조사해본 결과, 인공수를 1년 동안 저승에서 찾았는데, 저승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승에 없었다는 것은 그 녀석이 혼자서 2승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빠르게 인공수 그 녀석을 데리고 오도록 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을 다시 무능한 영혼들로 만들 줄 알거라. 알겠느냐? 죄송합니다. 예, 빨리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담요 천사. 저희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거라. 담요 천사 확실한 거 맞지? 어? 아니 맞다니까요. 빨리 찾으러 가요. 그러니까 2승에 봄수가 있다는 게 사실이지? 어? 네. 이 녀석은 어떻게 2승으로 간 거야 혼자서? 허이 저 신기한 녀석이네. 어쨌든 그 녀석은 빨리 잡아서 염라대왕님에게 빨리 바치자고. 하여 2승으로 왔구만. 그러니까 그 봄수라는 꼬마아이가 자기 집에 있다는 거지? 네. 아유 고놈 정말 신기하다니까. 어떻게 자기 혼자서 하찮은 영혼이 2승으로 내려간 거지? 그러게 말이에요. 환생하는 곳에서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2승까지 오다니. 어쨌든 그 녀석을 자고 있을 때 데리고 가야겠구만. 염라대왕님이 더 노화하시기 전에 빨리 그 조그만 애를 데리고 가자고. 야 여긴가? 어디있지? 저 녀석 아니야? 저 녀석?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 꿈나라에 가 있구나. 우리가 여기 온지도 모르고 이런 어떻게 살아난지 모르겠지만 다시 저승으로 가줘야겠다. 일어나! 뭔 소리야? 이 녀석! 죽은 사람이 어떻게 2승에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느냐? 뭐야 그 아저씨 아줌마 누구예요? 우리는 1년 전 너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저승사자들이다. 저승사자. 저승사자? 그래! 잠깐만. 이 녀석! 저승사자님들 여기 어떤 일이세요 여기? 옛날에 너는 옛날에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어떻게 네가 2승에 있느냐 말이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태어난 건데. 어쨌든 너를 1년 동안 찾아다녔다고 우리가 어쨌든 미호 차사. 네. 바로 데리고 가지. 저승. 네, 저승으로. 봄수야 따라와. 저승으로 가자. 저승으로 가자. 그냥 여기서 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저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넌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2승에 있으려고 하는 거야? 싫어요. 그냥 그 저 가족하고 떨어지고 싶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우리도 네가 2승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있나. 우리는 저승사자라서 네가 명부에 적혀 있는 걸 너 무조건 저승으로 가야 된다고. 진짜 여기서 살고 싶은데. 미우차사 빨리 끌고 가자니까. 이 녀석 빨리 따라와.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하루만 하루만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그러고 보낼게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너 그러면서 도망가려고 하지? 그 작별 인사 시간 줘야죠. 1년 동안 살았는데. 그렇긴 하겠지. 그러면은 불쌍하니까 꼬마애고 9살이니까 작별 인사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딱 24시간 하루, 하루 동안입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밤 이 시간에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감사합니다. 미호차사, 이제 가지. 네.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 알겠어요. 도망갈 생각하면 바로 심판의 낯으로 널 망자로 만들 테니까. 아이 놈의 제 구석에는 이거 당근밖에 없어. 당근. 당근이나 썰어야지.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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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아유 졸리다. 아침에 해야지. 아유. 엄마 일어났다. 봄수 일찍 일어났네. 근데 아침부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나 그냥 뭐 어차피 아침은 먹어야 되고 또 엄마 힘들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한번 해주기도 하고 싶어 갖고 아침 하고 있지. 우리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요리를 해주고 있구나. 맞아. 아유 너무 고마워. 사랑해 우리 아들.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제일 착하다니까. 근데 엄마. 왜 그래? 근데 이건 만약에 내가 그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범수가 없어진다고? 아유 그런 말 하지도 마. 범수가 얼마나 엄마한테 소중하고 이쁜 아들인데. 응? 아 그래 그래 그렇지. 그래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상처받아. 엄마는 범수 없으면 안돼. 알았지? 알았다 엄마. 사랑해. 아이 그럼 엄마도 사랑해. 아이 오늘 회사 쉬는 날인데 아유 여보한테 오늘은 맛있는 반찬 해달라고 할까? 오늘 아침밥은 무엇일까나? 야 얘들아 밥 먹어! 네 밥이다 밥! 오늘도 맛없는 형수님 밥이다! 아 진짜 엄마 밥 그만 먹고 싶어. 우리도 좀 시켜먹고 그러자! 맞아 언제 왜 시켜? 안돼 안돼 돈을 아껴야지 얘들아 빨리 일로와. 뭐야? 내려왔다. 왔어? 오늘은 왜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지? 야 범수야 무슨 일이야? 뭐야 그 오랜만에 그 엄마 힘들까봐 내가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을 먹이려고 아침 했지. 엄마 대신 요리를 했다는 거야? 그럼 범수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구나.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쵸 엄마? 아이 그럼 우리 아들이 엄마 힘들까봐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아이 그러면은 오늘 봄수가 차려준 밥 먹어볼까?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디 뭐 맛있어? 맛있나? 뭐야? 이렇게 당근이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야 너 당근에 초콜릿 뿌렸구나. 왜 달아 왜 이렇게? 맛있다. 당근에서 초콜릿 맛이 나네. 어휴. 누가 왔나? 에이, 누구세요? 아버마 나다. 아빠? 그래요. 잘 지냈네. 봄수야.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왜 할아버지야 이거? 아빠 이거 무슨 일이세요? 이 아침부터 주말 아침부터.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뒤숭숭하고 너무 까오림칙해가지고 봄수 너 찾으러 왔단다.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제 꿈을 꾼 거예요? 그래 바로 너 꿈을 꿨어 지금. 할아버지 그 꿈은 꿈인데 뭐 별거 아니겠죠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그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그거 뭐 저승사자 뭐 보시고 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빠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이렇게 봄수를 찾아온 거예요? 예? 또 너무 꺼림칙해서 내가 말을 못 하겠다 진짜로야. 진짜 할아버지도 왔네.
아 잠깐만. 아 아빠. 어. 나 잠깐만 그 밖에 잠깐만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그 할아버지랑 그 잘 있어. 나 잠깐 갔다 올게. 야, 어디 가는데? 어디가 범수야? 아이 쟤가 어디를 가는 거지? 아이 맞아 내 진흙대를 까먹고 있었네. 역시 마지막 인사는 진흙대한테도 해야겠지. 그래. 늑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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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부터 누구야? 아, 없잖아. 왜 그래? 늑대 이거 내가 사실 아주 큰 일이 생겨가지고 부탁하러 왔어. 아, 또 뭔데? 아, 진짜 이거 다르면요 조금 큰 일인데 꼭 해줬으면 좋겠어. 아, 뭔데? 꼭 해준다고 약속해. 아. 알려 들어보고. 내가 그 다르면요 어제 그 학교에서 팽이를 돌리다가 이제 팽이로 이제 배틀을 하다가 이 팽이가 살짝 이게 흠집이 났거든. 흠집이. 아. 이거 좀 고쳐줘.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아이 뭐 그냥 테이프로 돌돌 말아서 써. 어? 이 정도는 안 고장나. 아이 고쳐달라니까 이거 고장났다니까. 아이 그냥 테이프로 말았으면 돼. 괜찮아. 아, 아니야, 나 분명 내가 고쳐준다 그랬다. 나 얘기 들어준다 그랬다. 나 고쳐준다 그랬다. 나 간다. 갖다 줘야 돼. 야, 이거 가져가. 아, 제가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데 왜 저러지? 자, 그러면 이제 진흙대한테도 마지막 인사했고 가족들한테도 내가 꼭 먹이고 싶었던 아침 먹였으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인사를 해야겠다. 뭐 계시나? 어? 아, 그 할아버지. 봄새 왔네. 그 할아버지 그 혹시 그 저 태어날 때 기억나요? 아, 너 태어났을 때 말이란다? 네. 아, 너 태어났을 때 내가 또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지금도 내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 저 어땠어요? 저 태어났을 때. 아, 그때 너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말을 한다. 그때 어머니가 너를 꼭 껴안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옆에서 너를 보고 펑펑 울고 있을 때였어. 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딱 너를 봤는데 아이고 세상에나 분명 어머니랑 아버지 사이 분명 너가 태어났는데 말이야. 네. 닮은 게 하나도 없어. 닮은 게 없다고요? 얼굴이 싹 다 달라. 그냥 완전히 그냥.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손자가 이거 다른 놈의 자식이랑 바뀌었구나 이런 싶어가지고 내가 아이고 우리 손자는 어디 갔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펑펑 울었었는데. 진짜 그랬어요? 아 그렇지. 아 근데 네. 아 지금 보니까 또 너가 네. 어머니랑 아범이랑은 내가 안 닮았어 너가. 그러면요? 그렇긴 한데 근데 넌 딱 나를 닮았어. 할아버지를요? 똘망한 눈을 봐 이거. 아무튼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할아버지 그 뭐야 저승사자 보시는 거 보면 간당간당한 거 같은데 오래 사셔야 돼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봉사 갑자기 또? 오래 사세요. 그래. 자 그러면 다음은 잠깐 삼촌한테 가볼까? 삼촌 방문은? 한 번에 열어야 제맛이지. 한 삼촌! 옳지. 아, 좋아. 한 삼촌! 야, 안 돼! 꺼야 돼. 아이, 봄수 앞으로는 노크 좀 하고 다녀. 삼촌도 프라이버시가 있단 말이야. 아니, 앞으로 노크하고 다니라고? 그게. 근데 뭐 이제 뭐 앞으로는 뭐 노크하고 싶어도 아마 못해. 벌컥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거야. 에? 그게 무슨 말이야? 봐. 아무것도 아니야 삼촌.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에? 삼촌. 얘 너 또 누가 괴롭히나 보구나. 그 괴롭히는 녀석 있으면 삼촌한테 데려와. 아주 삼촌이 싸움은 못하지만 말로 이겨줄게.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삼촌. 삼촌 그 뭐야 이제 꼭 취업해갖고 우리 아빠한테 돈도 갖다주고 성공해야 돼 삼촌. 그럼 그럴 거야. 아주 삼촌 별거 아니니까
삼촌 보고 싶을 거야. 그거 맞아. 그거 뭐야, 컴퓨터로 보던 거 그거 야동인가? 그건 나 계속 봐 삼촌. 자, 그러면 요루루방을. 오. 뭐야? 왜 그렇게 지고 싶어? 부담스럽지? 왜 그래 오늘따라? 요루야, 그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요루. 아니야, 뭐 그렇지 않은데 요루야. 그 뭐야, 만약에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만약에 내가 이거 뭐야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없어지면 요루가 부모님 말씀도 응? 잘 듣고 그 막 부모님 없이 위험한 데 가지 말고 응? 다치지 말고 밥도 잘 먹고 응? 그 또 이제 뭐 철도 좀 들고 이제 7살이나 됐는데 어? 혼자 다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요리야, 만약에 그 내가 없어지면 꼭 그 나중에 침대 밑에 꼭 봐봐. 알겠지? 근데 왜 떠나갈 사람처럼 말해? 왜? 싫어. 그러지 마. 아, 아니야 아니야. 울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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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 아니야, 그 어디 뭐 떠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약에 그러면 응? 만약 만약에 그러면은 그러라는 거지. 알겠지? 오빠 내가 아끼는 쫓깽이 될 테니까 어디 절대로 가면 안 돼. 도깽이 준다고? 그 요루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알았어, 어디 안 갈게 요루야. 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아빠한테 인사해야겠네. 아씨 진짜 이 아빠한테 말하기 미안한데 그래도 그래도 다 인사는 하고 가야 되니까. 아빠 자고 있네. 나도 여기 옆에 아빠 옆에 누워볼까? 아아아아야 범수야, 뭐야 이거 왜 내 방에 들어왔어? 어? 아빠. 아빠 지금 자고 있어. 안 놀아줄 거야. 어, 나중에 놀아줄게. 놀아달라는 건 아니고. 범수야 너 지금 울고 있는 거야? 어이. 아니야, 우는 거 아니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범수? 아니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고 그 아빠 그 어? 지금까지 고마웠고 아빠. 범수가 이거 왜 그러지? 범수가 왜 그러지? 야 범수야, 화장실에서 나와봐. 뭔 소리야? 왜? 무슨 일이냐? 아니 범수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계속 울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아 이거 아무래도 범수한테 사춘기가 왔나봐. 어? 그런 거 같은데? 사춘기? 어, 약간 사춘기 때는 약간 감정이 어? 이 약간 뭔가 어? 젖어 있잖아 항상 어?